스위밍은 후방 사선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동작에 적응이 되었다면 조금 더 빠른 템포로 난이도를 높여주세요. 동일한 속도와 높이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집중해주세요. 세 번째 운동, 스위밍을 한번 배워볼게요. 네, 우리 선유 씨, 아까 했던 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스위밍이라는 동작은 일단 물장구 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는 우리가 헤엄을 쳤잖아요. 네. 이번에는 물장구를 치는 느낌이에요. 양 다리를 네. 교차를 하는 거예요. 양 다리와 양 팔을 교차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장구를 치는 게 처음에는 느리게 해도 되지만 나중에는 이게 좀 습관이 되면 리듬을 갖고 할 수 있어요.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양다리, 양팔을 교차해서 하면은 후면 머슬도 이제 전체적으로 강화가 되지만 네. 이렇게 이어져 있는 후면 사선 머슬이 있어요. 네. 그래서 후면 사선 머슬, 뭐 광배근과 뭐 대둔근이라든지 이런 후면 사선 머슬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아까처럼 고개를 밑으로 볼 거예요. 허리 너무 꺾이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호흡은 크게 한번 마시고요. 뱉으면서 업. 좋아요. 마시고 마시고 힙에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그 잘하는 거라서 너무 많이 들어올리지 않아도 돼요. 네. 네. 먼저 양팔 양다리 속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네. 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네. 네. 이제 선유 씨가 혼자 해볼게요. 자, 고개 너무 들지 마시고요. 네, 좋아요, 지금. 한 번 더. 지금 밑에 그 겨드랑이 쪽이 좀 많이 떠 있거든요. 네. 겨드랑이 조금만 더 붙일 수 있어요, 바닥에. 좋아요. 조금만 더. 지금 고개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잠깐만, 여기 아프면 얘기해요. 호흡 빼요. 아파요, 혹시? 아프진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약간 팔이 가동성이 많이 안 나오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많이 움직이고 좀 유연성을 키우는 게 좋기는 해서 네. 평소에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네. 좋아요. 한 번 더. 네, 이거 그래도 아까 자세를 많이 잡아서 지금 너무 오버했어. 지금 다리 너무 오버했어. 자, 방금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 것까지 딱 좋았어요. 딱 좋았어요. 네. 네. 너무 욕심을 안 가지면 될 것 같아. 좋아요, 이제 한 세트 해볼게요. 네. 네. 마시고 업 다운 업 다운 하나 업 다운 업 다운 둘 업 다운 업 다운 셋 업 다운 업 다운, 넷, 업, 다운, 업, 다운, 다섯, 마지막, 업, 다운, 업, 다운, 여섯.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동작 넘어가 볼게요. 네, 네.